이번 소식은 산부인과의 결핵 감염 소식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인데 이번에는 규모가 상당합니다. 서울 노원구 모내여성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에게 결핵이 발견된 건데요. 결핵 양성 확정 판정을 받은 신생아가 지금까지만 64명입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근무한 게 7개월이고 그동안 접촉한 신생아 수가 8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감염자 수, 감염된 아이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건지 이번에 결핵 양성 판정받은 아이의 부모 직접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병원에서 출산을 하신 게 언제입니까?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얼마 만에 퇴원하셨어요? 6일 동안 입원했고요. 예. 보통 네. 입원하는 뭐 그 정도 수준 입원하신 거네요? 네, 제왕절개로 났으니까요. 조금 뭐 보통 자연분만을 하면 뭐 한 3, 4일 정도는 하는데요. 2, 3일 정도 더 입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의 결핵을 알았던 간호사도 그때 근무를 한 거였고요. 신생아실에.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6일 동안 돌봐줬던 간호사가 결핵에 걸렸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어요. 보건소에서 검사 받아라? 네. 네네. 연락이 와서 보건소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부 반응 검사, TST라고 하는 피부 반응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야 돼요? 활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고요. 그러니까 균이 그냥 잠복만 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지금 뭐 발병을 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까지? 네, 맞습니다. 아이, 그 참, 그 조그만 아이 엑스레이 찍게 하실 때는 참 심정이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그 차가운 데다가 올려야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라도 괜찮았으면 좋았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양성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약을 복용해야 된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약을 먹인 지 3일째고요. 물에 타가지고 지금 아침마다 먹이고 있습니다. 처음 먹이는 약이 지금 이 결핵약이네요. 아이고. 선생님, 진짜 심정이 어떠세요? 그 약 먹이면서는? 뭐, 울고 난리 치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를 먹여야 된다. 근데 뭐,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먹이는데, 뭐, 아무 잘못도 없는 애기한테 지금 약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엄마나 아빠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이고. 약을 받아 먹기는 해요. 아이들 잡고 먹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억지로 먹이는 겁니다. 약 먹일 때마다 뭐, 한바탕 난리가 나겠네요. 네, 그렇죠. 자지러지죠, 애기가. 그렇죠. 3일째. 이게 복균 상태인데도 약을 먹여야 되나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복균 상태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 아기들은 이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예. 50% 가까이 이제 활동성으로 전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방 차원에서 먹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방 차원. 얼마 동안 먹여야 된대요? 9개월을 먹여야 됩니다. 9개월을 매일? 네. 어이구,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지금 우리 아기처럼 양성 판정이 나온 아이들이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지금 7월 9일 기준으로 지금 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4명? 네. 그 간호사가 근무했던 7개월 동안 병원 신생아실을 거쳐간 신생아가 800여 명. 근데 검사를 지금 완료한 아이가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800명 중에? 완료가 된 거는 지금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검사자는 뭐 절반 이상인데 아직 판독이 나오려면 피부 반응 검사를 받고 3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네요. 아니, 양성 반응 나온 64명만 먹이는 겁니까? 음성 반응자도 혹시 먹여야 돼요? 음성 반응자 중에서 그 태어난 지 8개월 미만 아이들은 무조건 또 먹여야 됩니다. 왜요? 그 뭐 지금 최종 접촉일이 6월 23일인데요. 예예. 예. 이때 기준으로 이제 8주 이전에 아기들은 먹여야 되는데 3개월을 먹이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예방용으로. 네. 네, 맞습니다. 복균 상태가 아닌 걸로 나왔는데도 예방용으로 너무나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지금 그러셨어요. 아이에게 왜 이 약을 이 어린애에게 먹여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병원에 물어보면. 우린 잘못이 없다고 한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병원에서는 문자만 보냈거든요. 단체로 그냥 보낼 수 있는 문자를 두 번인가 왔는데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궁금한 건 보건소에 물어봐라.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봐라.
라고 지금 미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없단 얘기인가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그 간호사를 채용할 때 예. 건강 검진을 확인하고 입사를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하기 위해 취직을 하는데 네. 건강 검진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1년 안에만 받으면 되고요. 채용 후에 1년 안에만 받으면 되고 예. 채용 전에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간호사는 건강검진 없이 결핵검사 같은 거 없이 그냥 채용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런 사건을 지금 처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14년에도 네. 있었고 그 후에도 종합병원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후에도 법적으로 마련된 게 없다, 제도적으로? 네, 맞습니다. 참... 이 결핵이란 병이 말이죠. 여러분 의외로 놀라운 게 우리나라 성인의 30에서 40%가 보균자입니다. 다만 네네. 발병하지 않고 있다가 몸이 확 안 좋아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 발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성인 중에 한 10%, 보균자 중에 한 10%가 발병을 합니다. 네. 이 간호사도 그러니까 보균자이다가 발병을 한 거잖아요. 발병해서 병을 알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보균자가 많은 병이라면 신생아를 다루는 의료진이라면 채용 당시 혹은 채용 후에라도 좀 자주 결핵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규정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나 의외네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엄마들은 그냥 약을 먹여야 되고 우는 거를 붙잡고 약을 먹어야 되고 예, 또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하니까. 부작용도 있대요? 네네, 이거 이제 약을 먹고 부작용이 이제 있는데 이거 대해서 또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답니까? 뭐 이제 간 수치가 늘어난다거나, 예, 기타 뭐 약물을 먹고 나서 뭐 빨간 눈물을 흘린다던가, 뭐 소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아이고.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좀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태어난 지 100일 뭐 간 넘은 아이면은 지금 몇 킬로 나가지도 않잖아요 하긴. 7킬로 나가야 돼요. 7킬로 나가요. 그보다 더 어린 아이도 지금 있을 거고. 거의 뭐 지금 발에 아기띠 같은 거 안 떼고 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한 달 안 된 아이들들 그런 네네, 아이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3킬로 4킬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병원이나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결핵이라는 걸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신생아미 어린이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에 예. 건강검진을 받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에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지금 5세 이상의 아이에만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5년 있다 검사할 수 있게끔 피검사를 할 수 있게끔 또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건 도대체 그럼 어디서 책임지는 건가? 검사는 해주는 건가?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하나하나 다 걱정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예. 그 확실하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핵 환자를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긴 이게 지금 제가 인터뷰만 해도 처음 하는 인터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매번 사회 문제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법적인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게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이번 사태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끝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의 결핵 감염으로 아이가 감염에 걸린 케이스. 지금 64명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 만났습니다.